일단 멸망전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 자신감 있게 하자 할 사람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꿀탱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자? 하기 좀 그래. 원래 요번에 하기로 한 게 이제 뜨적인데.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보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이거는 사실 애들아 하자 이럴 수가 없는 구조라. 아니 막 누구랑 하자 누구랑 하자 하자 이러지 말자니까요.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멸망전 저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때 했던 애들이랑 존나 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나 솔직히 그때보다 잘하거든 지금. 옛날에는 내가 맨날 말했듯이 걔네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많이 화났던 건데, 아예 보성이 형은 사실 저도 솔직히 고려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롤에 대한 열정이 진짜 개또라이급이라. 근데 일단 캐릭각이 너무 구대기고, 그리고 복귀했는데 롤하고 있으면은 보성이 형 팬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즐겨 마는 게 좋아 보인다고? 편한 사람? 편한 사람이면 누가 있을까? 내가 편했던 사람 누가 있었을까? 데스티니. 정말 편하지 이 친구. 갈구기도 좋고 타격감도 좋고 반격기도 잘 쓰고. 이 친구 정말 편했던 친구 같아요. 다시금 생각을 해보니까 데크 편하지. 하지만 정말 깨끗한 친구예요. 둘이 있을 땐 편한데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 사적으로는 너무 편한데 꿀탱탱 편하죠. 이 친구도 많이 깨끗했는데 더 편해졌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더 편해졌네요. 내 집단 이식이라고 하나요? 이걸? 연보성 항상 편한 형.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 편해지고 싶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이름은 그냥 언타이틀로 갈게요. 무제로 갈게요. 무제 언타이틀. 건대슬립. 일단 만약에 탱탱이랑 하게 되면 이렇게 둘이 코어로 잡고 할게. 난 벌써 해성 나이트. 아 근데 지금 나이트 못해. 솔직히 나이트 그때 열 때는 민심 되게 최상 상태여서 다른 방에서도 가능했던 거지.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해야 돼.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때는 해도 막 내가 어떤 인성질을 해도 솔직히 방파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성질하면은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나락 한번 더 보내려고? 일단 꿀탱가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야 왜 방송 안 키냐? 좀 이따 켤려. 야 이거 뭐냐, 스크림 한번 해보자. 팀 할 팀 있어? 구하면 있겠지 뭐. 너 그 뜨적이면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야 너 왜 이렇게 헉헉거려? 나 지금 밥 먹어 산책 중. 아 산책 중이야? 아 맞네. 맨 앞에 약간 아니 귀뚜글귀뚤하긴 하네. 야 언제 와? 좀 이따 칠 거야? 카베 제주사 한라봉 50점 어때? 지금 방송 중. 아 제주사 한라봉을 어떻게 켜? 쟤는 전 세계 멸망전 하러 가야 돼요. 쟤는 지구 멸망전. 그래 지구 멸망전 하러 가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드 원딜이 솔직히 그냥 점수한 골드 넣고 서포트 티어 높은 게 좋긴 해. 미드는 일단 캐릭각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 근데 보성이 형 제가 검색해봐. 그 보성이 형 아이디 뭐예요? 이 형 캐릭각이 쓰레기라니까요. 아 라이즈는 인정해. 라이즈는 진짜 존나 잘해 진짜.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카사딘 이런 미친 챔피언 하는데 지금 멸망전에서 골드 다가 카사딘 뽑는다? 이거는 그냥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마오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같이 하자던 말 잊었나요? 아 제가 잊은 게 아니라 마오나님 지금 티어가 어떻게 산정이 되시는 거지? 이러면 21점인가? 아 근데 우당님 잘하던데. 근데 나는 솔직히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가야 돼. 1500판을 롤 했는데 멸망전 못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돼 구조가. 21점? 원딜 서포트는 구하기 쉽고 일단 미드만 좀 한 명 픽스되면은 되게 편한데 미드가 없네? 아 진짜 연보성밖에 없나? 어 잠깐만 전화하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미드를 찾고 있는데 미드가 없어. 해줄 사람? 형은 갑자기 왜 전화했어? 어? 아 보고 싶어서? 아 미드가 일단 안 구해지면 못하지? 아 형 복귀도 안 했는데 괜찮아? 잠깐만. 아니 형 잠깐만요. 아니 뭐 디스코드 들어온다는데 복귀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어 혜성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형. 아니 오랜만이다. 어 형 근데 목소리 나가도 괜찮아? 괜찮아. 뭐 나 전화로도 목소리 많이 나갔어. 우리 한번 찍게 됐네 그때 모이고 나서. 연락 한 번을 안 하네. 내가 안 했다고? 우리 통화하지 않았나? 아, 형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걸? 형 근데 왜 왔어? 어? 어?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왔어. 아 메모장에 내가 형 이름을 친 거는. 왜 쳤어? 왜 날 찾았어? 그냥 자동적으로 연보성이 쳐지더라고. 저트랑 염트? 그랬나? 나도 모르게 타닥타닥 치고 있더라고.
형 그리고 형이 이런 말 했잖아. 그때 우리 집 와서 롤 했을 때 프로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며 지금이. 그랬었지. 나도 좀 힘들었잖아 사실. 그래갖고 좀 시간 좀 빨리 갈 수 있는 걸 찾다가 여기서 만났네 우리가. 그러게. 뭐 그래서 형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고 너가 한번 내 실력을 테스트 한번 해볼래? 뭐 괜찮아 형에도? 아 그래도 나 라데시방 분들 너무 감사한 게 내 이름 나오니까 너무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감동받아갖고. 형 근데 다 형 팬들이야. 너가 한번 나를 테스트 한번 봐줘. 그럼 한번 해볼까? 내가 또 형 부탁인데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치. 넌 부탁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야. 근데 저는 지금 적박이 분들이랑 라데시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최고 가성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점수대에 비해서는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라데시는 그래도 이번에 우승 생각하고 있잖아. 진짜로 형 근데 일단 라이즈는 필벤이야. 형 그거는 일단 인지해? 그럼 뭐 보사딘 꺼내면 되지. 형 그거는 해제해줘. 내가 게임을 풀어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날 위해서 해줘. 근데 진짜 내가 말할게. 나랑 같은 티어급인 애들 만나잖아? 걔네 진짜 숨도 못 쉰다. 정말로 내가 자부할 수 있어요. 형, 형 왜 계속 헛소리 하는 거야? 승률이 48%잖아, 골드타야지. 최근 승률 30%에 평점 1.64대.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형 그럼 나랑 일단 라인전 탱탱이 5위까지 일단 1대1 한번 해볼까? 미드에서 라인전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형. 아, 보여줄게, 진짜로 한번 봐봐. 그치. 초대해줘봐. 초대해. 내 아이디 알아? 보인비, 형. 보인비. B-O-I-N-B-I, 보인비. 했어. 아니야, 그럼 내 필살기 하나 꺼낼게. 뭔데? 얘기를 해줘봐. 보이스. 보이스 한번 해봐. 나 빅토르랑 라이즈 해볼게. 룬 그냥 아무거나 든다. 너도 룬 아무거나 들어. 아니 형 여진 들어. 왜? 나 진짜 빨리 나와. 아 이 새끼 룬. 아니 뭐 아무거나가 아니라 여진을 쳐들고 있어. 아니 나와. 룬 마음대로. 아 일단 아니 마음대로 드는 건데 그 여진 들고 어떻게 이길라 그래. 아 정성 룬. 아니 원래 드는 대로 들으라니까 미드 라이즈 하는 것처럼.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 괜찮아요? 전기 통한 막 전기 당한 것 같은데? 아 씨발 존나 기네 이거 씨. 이러면 죽어. 이러면 그 미드에서 끝나는 거야 게임이. 형 그 보이스인가 모식인가 그것도 해제하자. 형 그 알사. 나 넌 챌린저잖아. 아 솔직히 제이스는 안 해 사실은 나도. 근데 왜 했어? 해본 거야. 아 그냥 지금은 장난으로 한번 해본 거야. 아 그럼 형 캐릭터 일단 얘기를 한번 해줘봐. 라이즈 오른 인정인데 여기서 뭐가 라이즈 오른 인정. 세트. 근데 형 승률이 39. 개인적으로 승률 봐봐. 개인적으로 탑 챔프들은 다 자신 있고 진짜로. 형 미드 녹턴 돼? 녹턴 저거 탑으로 한 거야? 탑 챔프는 기본적으로 다 돼. 그거 괜찮은데? 미드 녹턴 하는 거? 아 그니까 내가 말할게. 그니까 뭐 효딤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 맞지. 뭐 구름이 뭐 김레인님 뭐 이런 분들은 모든 챔프를 해도 내가 질 자신이 없다니까? 근데 이제 고티어 상대로가의 문제지. 형 갈리오는 어때? 할 수 있어? 갈리오 같은 경우는 거진 진짜 초비급이지 진짜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좀 연습하는 건 하나 있거든? 어떤 거지? 염코. 승률 한번 볼래? 37.5에 KD가 1.57이네? 다 안 좋은 거야? 그럼 좋겠냐? 지금 뭐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나 그럼 볼 줄 모르거든. 아 근데 내가 진짜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탈론. 아 좀 씨. 아 형 진지하게 좀 하라고 지금. 아 탈론 형 진짜 이거.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만 할게. 카사딘 승률 보고 와봐. 내가 카사딘은 근데 안 된다니까 형이 하면. 쓰레기 픽이야 진짜 형. 아 쓰레기 픽이야? 근데 게임 많이. 그러니까 이게 형 구조가 뭐냐면 형을 위해서 이게 다 각 라이너들이 다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결국엔 기대값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형은 우리 애를 도와줄 수 있는 픽을 해줘야 돼. 극간의 가성비를 뽑으려면. 형이 국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씩 그 조커 픽으로 라이즈가 난 딱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한번 뭐 로또로 한번 맛볼래? 로또르? 진짜로? 아 근데 그 맛이 벌써부터 그 냄새 한 번도 느껴지는데 그 중국장 취급한다? 그럼 이따 그냥 만약에 스크립 오늘 열면 한번 보여줄게. 봐봐. 형 그럼 느낌인지. 원딜 서포 중에 혹시 형이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 있어? 형이랑 합이 잘 맞는다든지. 아 그럼 나 모르겠는데 나 원딜은 없는데 원딜은 나 잘 몰라갖고. 기룡이? 기룡이 몇 점이에요? 멸망전 30점 원딜러. 가성비 X됐네. 얘 어떻게 나오냐? 30점? 그러면 24점 났는데 마우낭님 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서포트에 48점
끼고 한번 원데를 해볼까? 해보자. 서포트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데스티니 한번 껴보고. 어차피 이건 확정은 아니니까. 형 근데 아, 맞네? 멸망전을 못 나가. 왜? 너 왜 못 나가? 너 KT 그거 어? 대회 때문에? 아니 그 한중전 때문에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 나가. 데티 안녕? 고생이 아니야? 재훈아 하나만 오랜만이에요. 물어봐도 돼? 뭐? 확실해? 어 확실해. 아 그래? 그 아예 너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가? 너 이 새끼 우리랑 같은 팀 하기 싫어서 지금 뭐 수 쓰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니지. 다른 분들도 다 못한다 했어요. 아 그치? 어 재훈이 그래 고마워. 재훈이 들어가봐. 오케이 그 잘 되나 보자 그거 한중전. 괜찮아 두 번은 쉬울 것 같아. 어 괜찮아. 어 찾아보자 찾아보자. 투신이? 형 투신이랑 친하잖아. 투신이랑 친하지. 근데 과연 지금도 친할까? 뭐라고 했을까? 아 눈꽃이? 자, 눈꽃이 잘하는데. 여자분이야? 눈꽃님 여자분 아니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 아이 잠깐만. 와 꿀탱탱이 씨. 새끼가 지금 형 앞에서 지금 X대네. 야 형 앞에서 형이라서 그랬어? 잘 지냈어 탱탱아? 오랜만이네. 형 미드야? 형 미드잖아. 괜찮네 우리 3명 이건 재밌네. 보성이 몇 점 카드인데? 11점 카드야. 11점 극강 가성비 카드야 내가 봤어. 11점? 나쁘지 않네? 그냥 아프리카 최고 가성비라고 말하고 싶어. 아이디 좀 불러줘. 뭐야? 고인비. 아니 골드 4인데 형 6,700판이나 했네? 형 롤 진심이구나. 프로 때보다 더 열심히 했대. 심지어 뭐 방금까지도 롤을 하고 있었네. 아야 얘기 좀 해봐 태영아. 네가 54점에서 어떻게 꾸리고 싶은지. 바텀 듀오를 54점으로 써야 돼? 어. 얘들아 이런 말 해도 돼? 어떤 말? 저번 멸망전이었으면 알아서 애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디코 들어오지 않았나? 형 어? 저번 멸망전이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왜 계속 기분 다운되게 말해. 아, 아 미안해.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들어오네. 근데 바텀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우리 48점하고 5점짜리 써가지고 그게 세긴 한데 난 바텀에 여자 두 명 있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야 절하대. 왜 연보성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 뭐라고? 여자 두 명 바텀에서 점수 비슷한 여자 두 명이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 어, 논리가 맞네? 괜찮다. 그래 아니 지금 우리 54점 남지. 30점 기룡이 쓰고 24점 플랫함 서포 써보자 한번. 연보 13점이라고? 형 근데 왜 11점이라고 하는 거야? 13점이라는데? 그래도 가성비 아니야? 아 형 13점이야? 나 잘 모르겠어. 11점 아닌가? 아니 이 형 혼자 계산해가지고 또 이상한 빡빡한 계산법 쓴 거 아니야? 형 지금 라인 어딘데 지금은? 후변에서 이제 나 미드잖아 이제. 보성이 형이 17점 카드 아니야? 아니 나 팬분들이 11점이라고 했었는데 나한테? 그니까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형 17이면 마이너스 무조건인데 나가주네 150판 있어. 아니 11, 11인 줄 알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많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내 실력을 한번 네가 평가를 해봐. 17점 몇 점인지 일단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알아오라고. 전 시즌에서 200판 이상 했는데 현 시즌이 티어가 상승했으면 이거 마이너스 점수 있거든? 아니 보성이 형 4단계 상승해서 10점 카드일 수도 있어. 저라대 사과해. 예, 아니 멸망전에서 쳐준다며. 왜냐면 아이디를 삭제해가지고 이게 Sorry very much. 서포 마운왕 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난 좋아. 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기룡아 끝나고 디코 올래? 어 뭐야 찐이에요? 야 근데 왜 기룡이 표정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냐? 게임 때문에 그런 거지? 너와서 그런 거 아니지? 갈게요 끝나고 갈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까? 스크림 혹시 지금 되는 팀 있나요 혹시? 아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운항님이네. 어 운항이 안녕 잘 지냈어 운항아? 오빠 오랜만이에요. 어 운항이 안녕 잘 지냈어 운항아? 오빠 오랜만이에요. 너 방송 좀 접었었더라? 제가요? 저 저번 달에 3시간 넘게 했는데 아! 접었다. 저 저번 달에 너 쉬었었잖아. 저 저번 달에 쉬었었지. 왜 쉬었어? 안 쉬었는데 쉬었다고요? 어 내가 안 해갖고 미안하다. 영이 지금 누구 거 신경 써줄 처지가 아니라. 운항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9. 아 누나. 근데 누나 저희랑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아 말 편하게. 네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네 편하게 나도 할까 그럼? 그래. 어 여기는 내 친구 탱탱이. 아이 안녕. 난 연보라고 해. 아무도 연보라고 해. 운항이는 유튜브 안 하지? 어 다행히 안 해. 아 그러게. 스크림 먼저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대 팀은 누구야? 네 상대 팀이 지금 일단 준비된 사람들이 다 스크림 중이라. 네. 야 잠깐만 정윤종 이번에 멸망전 나와? 그럴 것 같은데? 정윤종 방송 켰어? 이 형 왜 방송 안 켰어? 이 형 PC방 간 거 아니야 또? PC방 감성으로 하고 있나 보네. 윤종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네. 어? 윤종이 형 번호 바뀌었어? 아 최근에 통화했던 것 같은데 이 전화로. 어? 이 형 뭐야? 카톡 채팅방이 없어졌는데? 하이염 기룡 안녕? 아니 보성 형 윤종 형 번호 바뀌었어? 잠깐만 나 얼마 전에 또 했는데? 난 일주일 전에 전화해볼게. 지금 거신 번호는 알아주세요. 야 기룡아 응
너 돼? 아니 오빠 제가 저번에 크로에서 그렇게 같이 멸망전 나가달라고 애원하고 막 사정했을 때는 코웃음도 안 치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변했어요? 코웃음도 안 쳤다고? 코웃음 친 거 아니야? 아 맞네. 아 저는 좋죠. 어디든 나가기만 하면 좋죠. 야 근데 그 누구냐? 기롱아. 응. 방금 무슨 크로에 그게 뭐야? 처음... 아. 야, 너? 야, 야 그딴 거 얘기하지 마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기억성이 없네. 아니 전화대님. 네 연보성님. 아 웃지만 마시고 뭐 스크림 팀을 후에 보세요. 아니 정윤종님한테 그 연락을 해야 되는데 번호가 번호 바뀌었잖아 씨발. 연락할 수 있대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루이저 형 팀이랑 한번 할까? 루이저 형 팀 되나? 형님 스크림 되실까요? 지금 그래. 어 172점 맞잖아. 나 이제 바로 가자. 어 형 가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일단 와봐 와봐. 어, 왔다. 와봐. 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보자.